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주말은 부산에도 모처럼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바깥 나들이 가기가 좀 힘드셨죠. 하지만 오늘은 가을이 되돌아오기라도 한 듯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도심 공원 등에 나와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민공원에 반짝 가을이 되돌아왔습니다.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는 다소 포근한 날씨에 시민들의 옷차림도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평년 기온 11도를 4도나 웃도는 온화한 기온이었습니다. 지금 더워가지고 그거 잠바 벗고 지금 조끼 입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고 계속 더 놀고 싶고 그래요. 지난주 주말 내내 이어진 한파에 외출 기회를 빼앗겼던 시민들은 모처럼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시원한 야외에 나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을 즐겼습니다. 네, 휴일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물고기에게 먹이도 나눠주고 모래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을 되돌린 듯 찾아온 때 아닌 가을 날씨.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 수요일인 14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지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